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멀티미디어 제작 시험 소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다이어트 시험의 도입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자, 세 번째, 검정 기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과목별 문항수인데, 우리는 멀티미디어 제작의 문항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섯 번째, 기타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섯 번째, 시험 과목 및 세부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멀티미디어 제작 시험을 치르는 검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시험은요, 디지털 인포메이션 어빌러티의 약자이고요, Ability Test의 약자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의 약자로 정보통신 관련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검정하는 자격이고,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도입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자, 디지털 경제 시대의 범용의 방송 통신 관련 기능의 활용 능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점수로 등급화하여 방송 통신 실무 관리 능력 인증과 고급 수준의 정보 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훈련을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자, 검정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시험은 6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우리의 강의는 멀티미디어 제작에 대한 내용이고요. 멀티미디어 제작이라는 내용, 검정이 2013년 새롭게 도입이 되었으므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분야, 검정 기준을 좀 보면, 초급과 중급과 고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초급은 컴퓨터와 방송통신 기반의 기초적인 지식 및 초급 수준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갖고 있으며, OA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갖고 있을 때 초급으로 기준을 내리고요. 중급은 상기 지식과 기술 및 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능력, 웹페이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보유, OA 프로그램을 일상생활, 학습, 활동 등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중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고급은 상기 지식과 기술 및 정보 처리에 대한 고급 수준의 능력과 OA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 처리 가공 능력을 보유하고 전산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로 고급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문항수에서 우리는 멀티미디어 제작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고 있죠. 자, 여섯 번째 과목이 홈페이지 제작에서 멀티미디어 제작으로 바뀌었고요. 즉,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시험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멀티미디어 제작이라는 시험으로 다이어트의 과목 중 하나로 도입이 되었고요. 검정 내용은 이미지 제작하고요. 자, 포토샵 CS2 버전서부터 4 버전까지 다할수 있고요. 기준은 4 버전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검정장에 따라서 CS2 공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영상 편집, 자, 무비메이커로, 자, 이렇게 하고요. 검정 방법은 실기형입니다. 작업형이고요. 자, 문항수는 포토샵 문제가 2개, 자, 무비메이커 문제가 1개,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한 시간은 40분입니다. 자, 배점은 200점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제작 프로그램 버전은요, 포토샵 CS4, 그 다음에 윈도우 무비 메이커 2.6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단, 시험장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포토샵 CS2에서 CS4 선택 가능할 수 있게 했고요. 윈도우 XP 기본 무비 메이커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요, 앞에서 본 내용을 점수화한다면, 고급은 해당 과제의 80%에서 100% 해결 능력 있을 때 고급 수준으로 기준을 내리고요. 중급은
해당 과제의 60에서 79%로 해결 능력을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초급은 해당 과제의 40에서 59% 해결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초급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 없고요. 즉 학력, 연령, 경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과목당 그 접수비인데요. 한 과목만 치르게 되면 15,000원인데, 자, 두 과목, 세 과목,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 지금 여섯 개로 이루어졌대요, 다이어트가. 그 중에서 과목을 좀더 많이 접수를 하면,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시험 과목 및 세부사항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제작은요, 총 3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문제수 2개는 포토샵 작업입니다. 이미지 보정과 이미지 편집. 자, 그래서 우리 강의의 멀티미디어 제작 강의는 포토샵을 2로, 그 다음에 무비메이커를 1로, 그래서 한 70%는 포토샵 강의로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30%가 윈도우 무비메이커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험 과목 자체의 세부 사항에서 포토샵 문제가 두 문제 출제되고요. 윈도우 무비 메이커가 한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미지 영상 편집과 비디오 영상 편집. 자, 그래서 여기는 영상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는 정지 이미지,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우리가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접수 입금 조회 방법입니다. 접수 방법은 해당 자격 시험 접수 기간 중 협회 자격 검정 홈페이지, 즉 www.ihd.or.kr로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단체 또는 개인별 접수가 가능하고요. 입금 방법은 홈페이지에 고지된 입금 기간 내에 신용카드 계좌 이체, 가상 계좌 입금 방법 중 하나를 선택 후 검정 수수료 입금이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은요, 수강 번호, 입금 여부, 시험장, 합격 여부 등 각종 조회는 협회 자격 검정 홈페이지 ihd.or.kr에 접속 후 자격 검정 시험이라는 메뉴에서 검정 원서 접수, 접수 입금 확인이라는 메뉴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어트 멀티미디어 제작 시험의 검정 절차입니다. 첫 번째, 고사장에 도착하시면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답안 전송 시스템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강 과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려는 멀티미디어 제작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절차이고요. 자, 두 번째는 수강자의 수강 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게 그 다음 순서의 검정 절차이고요. 자, 세 번째는 수감자 유의사항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확인을 누른 후 수감자 PC에 잠긴 화면 상태로 되고 감독관의 시작을 표시까지 대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컴퓨터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자, 감독관이 시험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진행을 시작하면 잠긴 화면이 풀리면서 자동으로 포토샵이 실행되고 자동으로 1번 문제의 답안 파일이 표시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답안 파일을 따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생성된 답안 파일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차례차례 이제 그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안 파일과 예제 파일은 바탕 화면에 KAIT, 자, 다이어트 멀티미디어 제작 시험을 진행하는 기관 이름이죠. 자, 바탕 화면에 KAIT 밑에 제출 파일 안에, 이 폴더 안에 답안 파일과 예제 파일이 있습니다. 자, 바탕 화면 KAIT 제출 파일 폴더에는 자동으로, 이게 중요하죠. 자동으로 생성된 답안 파일 3개와, 자, 답안 파일은 3개입니다. 왜? 문제가 3개니까. 포토샵 2개, 무비메이커 1. 자, 주어진 자료 파일 3개, 8개를 포함해서 총 11개의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만약을 대비해서 자주 저장하셔야 되는 것은 시험 보는 그 수검자의 기본 자세이며요. 만약을 대비해서 자주 저장하셔야 되고요. 저장된 답안 파일은 감독 간 PC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즉, 전송 과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 후 퇴실을 하시면 됩니다. 자, 타 시험 같은 경우는 다 답안을 잘 만들어 놓고도 이 전송을 하지 못해서 또는 전송에 실패해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어트의 멀티미디어 제작 시험은 이 전송 과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매우 큰 특징이고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죠. 자, 요것 때문에 떨어진 잘 해놓고 요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간혹.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시험 종료를 하게 되면 문제지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퇴실을 하시면 시험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다이어트의 시험 알아보았고요. 2번 도입 목적 필요성 알아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검정 기준 살펴보았고요. 네 번째 과목별 문항 수와 다섯 번째 기타 사항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섯 번째 수용 과목 및 세부 사항 살펴보았고요. 자, 일곱 번째 특별히 멀티미디어 제작 시험을 치르는 그런 검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